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앞으로 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감독 TV. 안녕하세요. 이감독 TV 방송의 이상현입니다. 6일 연속으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거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밖에 허연 뿌연 하늘을 보면 짜증부터 납니다. 뉴스에는 맨날 뭐 미세먼지 예보 심각하다, 나쁘다, 최악이다 이런 말만 하고 정말 태어나서 저 이런 광경 진짜 처음 보는데요. 5년 전에는 중국 베이징 미세먼지 덮인 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사나 중국 사람들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젠 뒤바뀌었어요. 베이징은 양호하고 베이징이 왜 양호하냐면 돈을 엄청 많이 쏟아붓고 뭐 석탄 가정집에 석탄 보일러 이거 다 바꿔버리고 가스로 바꾸고 뭐 되게 노력 많이 했대요. 인공 강구하고 뭐전 국민적으로다가 노력해가지고 전기차 무조건 타게 하고 그 베이징은 되게 양호해지고 우린 최악의 미세먼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일 막 기록을 깨고 있어요. 우리 30, 40대 이상은 뭐 어느 정도 살아가지고 그럭저럭 앞으로 살 날만 걱정하고 이런 거지만 이제 자라날 애들이 문제예요. 안 그래도 취직 안 돼가지고 전부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판에 이래가지고 정말 애를 낳겠습니까? 더안 낳지? 그러니까 헬 조선 그러면서 안 그래도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못 하는 판국에 어? 미세먼지까지 이빨 많으니까 누가 여기 살고 싶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비상 저감 조치를 취하고 뭐 인공 강우를 중국과 함께 뿌리겠다 뭐 아까 문 정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런 거 빼고는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른 대책도 뭐 생각도 안 나고 우리 개인이 뭔가 노력을 해서 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고 깨끗한 공기를 대기를 만들 수 있으면 노력을 할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국민성 뭐 좋아지고 도덕적으로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이거는 자연 그런 우리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도 못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저 할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 이민 가는 거? 돈 있으면 이민이라고 가겠죠. 좋은 나라에. 공기 깨끗한 나라에. 푸른 청정, 자연지역에 그런 나라를 가겠지. 근데 그런 나라도 뭐, 아무나 안 받아주죠. 언어도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잘 살고, 뭐 그런 사람들만 받아주겠죠. 심사를 해가지고. 자, 오늘 시간에는 아까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주식 종목을 뭐 얘기 말씀을 해드리고 세세하게 사업이 이렇고 저렇고 뭐 자본금이 얼마나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크게 테마별로 아 이런 사업이 뜰것 같다 뭐 뭉탱이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디테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이 이렇다 정도로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공기청정기하고 마스크는 주식 종목에서 지금 대박을 치고 있어요. 상한가를 치고 있고 이런 마스크 공기청정기 이런 거는 잘 나갑니다. 기본이에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방에 공기청정기 깔고 마스크 쓰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그 관련 사업들은 다잘될 겁니다. 아이템들 잘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볼때 휴대용 산소팩.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 물사 먹는 거 생각 안 하셨잖아요. 물을 어떻게 사 먹냐고. 물 끓여 먹으면 되는데 그냥 마시고 소도 못 먹고 그랬는데 이제 사 먹을 생각을 못 했지만 우리가 10년, 20년 전부터 이제 뭐물사 먹기 시작하고 그냥 물 먹는 사람 없듯이 이제 휴대용 산소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산소팩을 공기 이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더러울 때그 산소팩을 이제 쓰는 거지. 뭐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냥 빨대를 들고 뭐 빨고 마시는 건지 아니면 뭐 쓰는 건지 모르지만 휴대용 산소팩의 개념이 나와서 이걸 돈 주고 살것 같아요. 이미 개발은 됐답니다. 뉴스 보니까 개발은 됐는데 그 이제 대중화 일반화 되지가 않아서 까지 그 상품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돈 주고 사가지고 이제 산소팩을 마시는 그런 휴대용 산소팩이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차에 클린 에어 장치가 이제 달린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미세먼지가 많다. 그럼 버튼을 누르면은 차에서 그 외부 공기를 다 차에서 필터가 다 걸러가지고 깨끗한 공기 걸러서 이렇게 안에 그 실내에 차량 실내에는 깨끗한 공기만 막 순환되는 그런 장치가 개발되고 차에 그게 다 장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차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어차피 차 타고 다니면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차 안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그런 장치가 개발되고 그런 사업들이 뜰 거고. 이제 클린 에어 호텔, 클린 에어 룸.
방 이런 쪽이 뜰 것 같아요. 그 호텔 숙박업 기준으로 보면 뭐 가정집도 마찬가지고 그 방에는 24시간 맑은 공기가 계속 투입됩니다. 그 방만 그 클린 에어 방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칭 표현하는데 그 방에는 그 시스템이 맑은 공기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뭐 안마의자 하나 놓고 안마의자 받으면서 커피 마시고 막 TV 보고 그래 쉬는 거예요. 그리고 호캉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호텔 가서 그 24시간 깨끗한 공기 나오는 그 방에 그 청정 맑은 공기 나오는 방 그 방을 예약해서 거기서 호캉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즐기고 안 나가고 왜 나가봤자 뭐 공기 더럽고 뭐 몸만 안 좋아지니까 그런 사업들 그게 이제 모텔이 될 수도 있고 호텔이 될 수도 있고 뭐 펜션 그런 가정집도 그 가능하죠.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런 관련된 건축 사업들이 뜰 것 같다. 그런 방 그런 룸들이 그러니까 클린 에어 깨끗한 공기방 만들어주면 그거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연동되는 게 뭐냐면은 카페방이 또 그 만들 수 있어요. 카페방을 클린 에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안마방 있고 뭐 힐링방 오라 게임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데이트방 뭐 비디오방 이런 개념으로 클린 에어 카페방을 만들면은 그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데이트도 하고 그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놀러 갔을 때 만약에 미세먼지가 많고 대기 질이 안 좋다 그럼 그 카페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간당 얼마 내고 그 방에서 뭐 안마의자 앉던가 뭐 편의시설을 갖춰가지고 게임도 하고 모션 게임하고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비디오 보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밖에서 공기 들어온 데서 기다리고 친구를 기다리거나 거기서 약속하고 노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간에 가서 한두 시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내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미세먼지가 계속 있는 상황이라면 어디서 들어가야 되거든. 밖에 있는 게 제일 안 좋고 예? 밖에서 마스크 쓰는 게 그 다음에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그나마 좋은 게 어떤 방에 들어와 있는 게 나아요. 방에 있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창문 틈 사이로 다 미세먼지 들어와요. 단지 밖에 노출된 것보다 방에 있는 게 그나마 나으니까 실내에 있으라 그러지 바깥 활동을 자제하세요 그러는 거지 뭐 방에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비 오는 날에 우산 쓰고 있지 말고 비 오는 날에 안 나가면 제일 좋듯이 맑은 공기 있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돈 있으면 뉴질랜드 이런 데 가서 살면 돼. 저 핀란드 이런 데서 공기 좋은 데서 자연 청정 지역 살면 되지만 돈 없으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언어가 됩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많아요? 기술이 있어? 그래서 이민 갈 거 아니면은 어차피 대한민국에 살 거라면 미세먼지를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하루 이틀 당면할 게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이제 부딪혀야 될 부분이에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많이 좋아졌어요. 걔네 되게 노력 많이 했어요. 돈 쏟아붓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라고 이런 데 이용할 거예요. 밖에 약속을 나가서 미세먼지가 심해. 그러면 저는 뭐 클린 에어방 가가지고 거기 한 시간 있는 거예요. 거기서 TV나 보고 컴퓨터하고. 호텔 가더라도 그런 데 내 방 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겁니다. 그 자기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이제 관련된 사업들, 시설들이 뜰 것 같습니다. 그런 장치들 뜰 것 같고 돈 있으면 저도 투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관심 깊게 볼 거고 저도 뭐 사업도 좋지만 오늘 내용은 사업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근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뾰족한 방법은 모르겠다니까요. 저도 뭐 아는 사람 잘 없잖아요. 전문가도 아니고 뭐 기상 전문가가 다 해결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온갖 분야의 사람들이 다 머리를 맞대가지고 방법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오늘 방송은 하도 제가 공기가 더럽고 대구 갔다 오면서 SRT를 타니까 설국열차 탄 기분 들었어요. 왜? 밖이 뿌연니까 서울에서 대구, 대구에서 서울 올 때 보니까 고옥 하고 할 때 계속 뿌연 하늘을 보면서 야 이거 설국열차 같다. 밖에 나가면은 사람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만든 거예요. 미세먼지의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해결책을 모르니까 그냥 관련된 이런 사업이 뜰 거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2개월간 제 유튜브 방송 영상의 리뷰, 뭐 고찰, 되돌아봄 뭐 이런 거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이쪽에 하시고 지난 방송 보기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형님, 누님, 오빠, 언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뵙겠습니다. 이강도 TV